여자는 관계 자체가 목적인 경우들이 많아. 그냥 수다 떨면 좋아. 남자랑 노는 거 재밌어. 왜 남자 유머러스해 남자도. 그렇죠. 남자도 유머러스하잖아. 그냥 털털하지. 털털하고 아무 말이나 해도 편하고. 그렇죠. 재밌죠. 근데 남자가 여자랑 노는 게 재밌을까? 안 재밌어. 안 되겠어. 오직 그냥 남자들은 손 잡고 막 맞아. 아 이제 결론 내렸다. 그러니까 여자한테 남자친은 있을 수 있어. 그래요. 근데 알았어. 안 돼. 남자한테 여사친은 필요 없어. 필요가 없어. 야, 무슨 뭐 수다 떠는 게 뭐가 그랬어. 이제 야 윤선이가 답을 주네. 야 남자한테 수다는 필요 없거든. 없어요. 전혀. 재밌어? 걔네들은 심리도 관심 없어. 여자 심리도 관심 없어. 그런 관심 없어. 아까는 다 미니 언니 편이었는데 이번엔 다 아버님 편이어서 디저트가 썩겠다 입에. 달달하지는 않구만. 아니 윤수님은 그럼 남사친 없어요? 아까 여자는 있을 수 있다고. 아 여 남자는 없어요. 남자는? 그러면? 네. 학교에서 아니야. 그냥 친했던 뭐. 지금 생각하면 걔네들이 나한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. 아...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나도 좀 마음이 있었던 애들이 있었어. 친구를 빙자해서. 정말 아무 감정이 없어. 아무 감정은 없어. 그러니까 안 만나지. 그러니까 그냥 감정이 없으면 아예 안 만나는 거야? 그렇죠. 그럴 시간이 없어. 그냥 여자를 안 보면? 시간이 없어. 아 근데 이거 100% 안 그런 남자들도 있지 않을까요? 아니 아니. 아 이 대국민 여론조사 해야 될 것 같은데? 항상 어디까지나 예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제너럴리하게 만나지 않아요. 저는 대윤이는 완전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건 아무리 말해봤자 네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.